네,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백악관이나 청와대는 별일 아닌 듯 설명했습니다. 미사일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라는 거죠. 가뜩이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고 있으니 이러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. 하지만 다섯 가지, 여섯 가지 이유를 대면서까지 도발이 아니라는 건좀 아쉽습니다. 또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되고요. 이번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